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성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전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전쟁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숨겨진 전쟁이 있음을 시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희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문제에서 실패를 하면서도 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전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 개인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 교회 공동체와 목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전쟁 외에 감추어져 있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전투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된 젊은 부인이었는데 아주 뜨겁게 연애를 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여 년 지났는데 연애 때나 신혼 때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자상하고 잘 해주던 남편이 조금씩 조금씩 관계가 대면대면해지더니 최근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 표현처럼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런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무렵이 되면 하루 종일 입고 있던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있지 말고 좀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 분위기도 좀 바꾸고 청소도 좀 깨끗하게 신경 써서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좀 만들고 노력을 좀 해봐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노력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든지 부모 자녀간의 문제든지 직장에서의 문제든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돈 문제든지 성적인 문제든지 혹은 성진의 문제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실험을 하는 마치 열이 펄펄 나서 병원을 갔는데 열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의사가 발견도 하지 않고 그냥 해열제만 주어서 집으로 보내는 돌팔이 의사가 있다면 누가 그런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의 처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이때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로 그 백성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두고 여호수아 6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사실 여호수아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덕분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널리 널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명성도 함께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철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장군이 지금 다음 순간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기록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기록된 역사를 읽으니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쉽게 발견합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여리고성도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다니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 눈앞에 감추어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영지 집사님이 해주신 간증에서도 그대로 오늘 본문 얘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선교원금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좀더 드리고 헌신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전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좀더 드리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예정된 수순대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이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2, 3천 명의 병사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그 보고를 따라서 그 보고를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3천 명의 병사만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이 작은 전투에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리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불태울 수 없는 은과 금과 동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 놓아라.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아무도 취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전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살 집을 얻고 내가 먹고 살 땅을 얻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승리를 얻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특히 여리고 전쟁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리품을 아무도 갖지 말라. 철저히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아간이 그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전쟁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짐작컨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광야를 아주 어릴 때부터 걸어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시날산 외투를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외투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야 그 실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 티나 하나 사러 갔다가 아주 근사한 마음에 드는 외투를 봤는데, 야, 저런 거 하나 언제 보너스 받을 때 하나 샀으면 좋겠다, 혹은 와이프 혹은 남편에게 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표를 보니까 혹시 그 용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사한 건 다 그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번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경험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옷의 문제든지, 그게 금은 보화 문제든지, 그게 명예의 문제든지, 욕망의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살면서, 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근데 생각하는 것하고, 진짜로 갖는 것하고,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7년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 첫 전투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이 명령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아가는 이 복잡한 전쟁터에서 내가 이거 조금 가져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랴, 감쪽같이 넘어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적어도 한 200만 내지 250만쯤 될 것으로 짐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진군을 놓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걸 보면 지금 여호수아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건 옳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전투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투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탐꾼의 보고를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해본 건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보낸 대리인 앞에서 맨발로 한번 섰다가, 맨발에 서서 그가 가진 품게 된 생각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고함 지른 것 말고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저 작은 성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벌써 규모의 전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000명의 검수를 가지고 저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3,000명이 무슨 전략을 잘 써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미 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는데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언약궤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그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소까지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꼭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언약궤 가까이, 어쩌면 성소와 지성소 한 20평쯤 되는 이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건물 마당에 다 엎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엎드려진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분석해서 전략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선교 언급하면 되지. 그 생각도 참 가력한 생각입니다. 돈 벌어도 선교 온금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돈 벌어서 내가 11조 하면 될 거 아니야. 10의 2조까지도 내가 할 수 있어.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11조 하면 되는 전투가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전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잠깐은 내가 믿음의 승리를 얻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리품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11조 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예배 오면 되고 주일날 내가 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엿새 동안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하고의 관계를 좀 새롭게, 부부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 그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를 든 그 부인은 처녀 때 교회를 꽤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아주 근사한 남자 하나가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자기한테 아주 잘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주일만 되면 놀러 다니기 바빠서 교회 가는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마음속 깊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이가 한 30대 후반 한 40대에 가면서 2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회복을 마음속에 꿈꾸고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경우에 어디에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예, 그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무시하고 사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면,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까지 받았다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면서 세례교인인데도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고 직업도 괜찮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그 중요한 결혼을 결정했던, 그리고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놓쳐버린,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닙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룰 때 그 결혼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걸 놓쳐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다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아직도 안목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리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점점 더 엄마 말 안 듣고 관계가 깨지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애들 탓을 합니다. 애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 탓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 탓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탓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발견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은 잘 마쳤는데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뇌물 준 문제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런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사한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이 건물을 하나 지으면 교회가 전투를 성공적으로 잘 끝낸 것일까요? 네,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이 하나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예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인이 집 한 칸 사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교회가 예배당 건물 하나 지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그 집에서 만들지 못하면 그 건물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남지 못하면 아름다운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모인 사람의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그 전투를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은 전쟁을 수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사는 게 팍팍하게 느껴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인생에 별로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언약궤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 깊어져 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새로운 면들, 그게 약점이든지 장점이든지 간에 그런 면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장점은 감사하고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약점은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의 돕는 배필로 이 옆에 세워놓았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부부관계를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잘 하지 못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부부관계를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그게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건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더 품고 우리가 바라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쯤이나 가지셨습니까? 바빠서 전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래도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오늘 헌금도 꽤 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호흡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뭐 내 입으로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는 이런 교제가 우리 생활 속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길을 갈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꼭 시간을 내서 엎드릴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든지 뭐 청소를 하는 중에도 내가 이런 짓을 언제 그만두고 사나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그 감추어진 전쟁에서도 마음속에 그런 부해가 날 때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원망과의 전투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전투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한테 아픈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내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고 계속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유가 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절망했다가도 그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그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이러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너희 가운데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제하는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조차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간 자신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 가령 병사가 60만쯤 됐다고 하는데 그 60만 중에 감쪽같이 그 일을 행했을 건데 혹 집안 식구 아간의 아우나 아간의 아들이나 누가 이 그들이 취한 물건의 양을 생각하면 그걸 혼자서 감쪽같이 숨겨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들이 한두 사람 힘을 보태고 그걸 집으로 가져갔을 때 부인이라도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집 바닥에다가 텐트 안에다가 감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도 모르게 감쪽같이 감출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훔친 물건들의 양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아간과 그 가족들 생각에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덜추어낼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덜추어내셨습니다. 12지파가 먼저 나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지파가 선택이 됩니다. 아마 제비 뽑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12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 아간 입장에서 설마 우리 지파가 선택이 될까? 자기 지파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족속들의 대표들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삽디 족속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족속에 속한 모든 가장들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장이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나오겠습니다.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목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모르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성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 전체의 문제요. 그 족속 전체의 문제요. 나아가서는 12지파 전체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 문제는 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함께 다 죽지 않습니까? 아간의 집안 전체가
족속까지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가장으로 있는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혹하지 않습니다. 뇌물 받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와이프 때문에 뇌물 받는다는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는 항상 닮게 마련입니다. 아간이 그런 일을 행했으면 아간의 부인도 비슷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아간의 부인이 아간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여호수아에게 와서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혼자라도 내 남편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간만 죽이든지 아니면 죽이는 것까지는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이 전체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5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간의 문제 때문에 머물러 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 정도가 한 단위다. 이 정도 생각만 해도 꽤 발전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한 단위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앉아있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내 옆에 앉아있지만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또 볼 사람인지도 모르고 안 봐도 괜찮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전부 다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무슨 장로입니까? 아간이 무슨 장군입니까? 아주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단위로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조금만 더 믿음으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가정에서 그 부부가 얼마나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 또한 얼마나 큽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애가 여러 명이라도 애 하나하나가 그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인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 같은 애 하나가 범죄했는데 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난리를 떠냐? 이런 관점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나간, 여호수아나 아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중요한 내 자식,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지금 잊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땅을 얻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여리고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나 하나 병 나으면 되고, 나 하나 집 한 칸 사면 되고, 나 하나 승진하면 되고,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집을 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가 집을 사지 못해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때 그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돌파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다.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오늘 내가 교회 한번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러고 사시든지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음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도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내가 세워갈 때 내 일터도 그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되는 일터가 아니고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때 우리가 바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했다고 바쳐진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마음에 품을 때 바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범한 잘못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십시다. 그래서 작은 문제 같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을 따라서 잘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넘어선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숨겨진 전쟁에 붙들려서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조금의 진전도 없고 그저 교회 문화에만 익숙한 사람,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 그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등 떼밀려서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 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해법을 구하면서 이 봄이 그저 따뜻한 봄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력 넘치는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